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아, 이 차가 차려놨다. 오, 좋아. 스나 봐. 나도 스나 좋아하긴 하는데, 그 스나하고 활두개 있으면 난 활을 써. 활을 좋아해요. 더 많이. 제일 싫어하는 건 근접전이고요. 아, 나 근접전 하면 정신없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뭐야 여기 왜 이래? 자, 이거 탐험 먹고요. 달려, 날려, 날라가. 자, 날라가. 대박이죠? 이건 산을 올, 이건 산을 타는 게 아니라 산을 달리는 거야. 산을 달려라. 시간을 달리는 소녀처럼 산을 달리는 주인공. 죄송합니다. 무리수를 일으켰어요. 자, 일단 여기 정찰하고. 일반 애들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각도가 얘를 은신해서 죽이면 얘네 세 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사이렌은 두 개 발견했고요. 두 개냐? 혹시 세 개 아니야? 잘 찾아봐야지. 두 개예요. 파괴 위치는 안 돼. 이거 동물 풀어서 공격하면 내가 총으로 죽일 애들이 없어지잖아. 총으로 죽여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거 뿌시면 되고. 자, 이쪽에서 뿌시면 될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쪽에서 가서 뿌시면 될것 같아요. 랄랄랄랄랄라. 이게 되게 짧다. 되게 짧은데요, 이거? 그 범위가? 지키는 범위가? 어? 나 들켰네, 벌써?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기랄 빌어먹을 자제. 어쩔 수 없어요. 아, 정말 어쩔 수 없는 건 아닌데. 한 명 더 어디 갔냐? 아, 저기 있군요. 자, 가자. 자, 위치가 여기 숲을 있다. 급습이 재밌죠. 아, 이거는 저 반대편에서 해야 되는구나. 아, 저거는 이 반대편에서 해야 돼. 야, 이 언덕에서는 못 그 저격 저격을 못 해놔 못 하게끔 돼 있고. 여기에 자, 오케이, 여기서 되겠네요. 근데 좀 멀리 쏴야 돼. 이 정도면은
좀 더 멀리. 아, 안 보여. 야, 너 비교 임마. 됐다. 자, 하나 됐고요. 이게 구입한 거예요. 적용률 레이더 조준기 이거예요. 근데 다이렉트 12를 지원을 안 해서 조준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단적인 예로 이것도 없어요. 근데 저격 이 상태에서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저격 이 상태에서 하는데. 근데 저게 다이렉트 11이 되면은 되는데 다이렉트 11을 지원 안 하면 못 해요. 전 다 감으로 맞추잖아요. 그래서 활도 감으로 맞추죠. 감으로 맞추는 거예요. 뭐 있나? 감으로 잘 맞출 수 있어요. 여태까지 감으로 잘 맞췄는데 뭐. 자, 저거. 이거는 숨는 수풀이 아니라 수풀 숨는 데가 있을 텐데. 자, 여기 숨어서 저기를 맞추긴 솔직히 좀 어려워요. 오케이. 급습으로 다 죽인 적도 몇 번 있죠. 근데 그거보다 지금 난 권총을 쓰고 싶어. 권총 급습. 그게 재밌단 말이야. 지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거를. 2층에 있던 애가 어디 가냐? 일단 급수 경로는 이 뒤쪽 건물 뒤쪽 이쪽에서 가야겠죠. 당연한 거죠. 일단 급습하고 총을 사용해야 돼. 그러면 맨 먼저 죽여야 될 거는 중갑병인데 중갑병부터 좀 죽여볼까? 중갑병부터 죽이려면은 시야가 막히고 풀 종류요? 아니요? 그냥 빨간 풀, 파란 풀, 노란 풀, 하얀 풀, 파란 풀, 풀풀풀. 그냥 그런 풀? 왜 반응 안 하지? 자, 죽여! 죽여! 어떻게 한 명이라도 의자! 안타깝네, 안타까워. 자, 한쪽을 다 보고 있어요. 이럴 때야, 이때가 기회야. 이때가 기회야. 아이씨, 안 되네. 없네, 아무도. 아, 저 때가 기회였는데, 아. 제기랄 제기랄 제기랄
거기서 임마. 예, 어른도 없군요. 제기랄. 에이, 왜 맨날 권통만 꺼내들고 버려, 씨. 아, 권통 기술하고 싶은데, 다 죽었어, 이미. 아, 좀. 그럴듯한 상황이 잘 안 만들어지는구나, 이건. 예, 그럴듯한 상황을 잘 만들지 못하겠어, 제대로. 야, 궁금하지? 저기 가보고 싶지? 돌멩이 머리에 던져서 죽이기?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 너는 화려하게 있자. 오! 있자. 우리 집 강아지는 복수를 할걸? 그럴걸? 그지 노아? 해적판 DVD. 야, 해적판 오래간만에 들어본다. 오! 현상금 사냈군? 현상금? 오! 현상금 있어요? 현상금 두 개야? 대박! 좋아! 땡큐! 야, 저기서 권총을 지대로 한번 쓸 수 있겠구만! 좋아! 자, 여기 어떻게 가까운 것 같은데? 자, 맞고 달려! 달리는 게 나라! 야, 정말 빨라요. 달리기가 아니야. 자, 일단 위치는 알았어요. 이제 올라가서 정찰하고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지금 이거 중갑병이고요, 얘는 둘 중갑병이고. 오! 두 명이나 있는데? 두 명이나 있는데? 그 아니라 맞죠? 이거 어떻게 두 명이나 되지? 칼로 죽여야 되는데? 야, 조금 어려워요. 권총으로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강각강아. 이번 좀 어려워요. 게다가 중갑병도 3명 있는 것 같은데? 중갑병 3명이?
자. 자, 오랜만에 대물적총 꺼내죠. 대물적총. 일단 중갑병부터 다 없애요. 발견돼도 상관없어요. 일단 목표는 중갑병이야. 한 명만 더 찍으면 돼. 중갑병은 죽이면 돼. 아, 안 되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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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막혀 있었어. 막혔는데였어. 자, 한 곳에서 두 번 쓰면 안 되죠. 이동해야 돼요, 계속. 자, 됐어. 자, 이제 칼로 죽이고요. 노란색 애들. 시야를 저기로 돌려야 되는데? 가까이 있다 얘네들. 아, 내가 에너지! 야, 또 죽이고! 아, 저 진짜 아깝다. 자, 나머지 하나의 맡겨 볼라 했는데 잠시만요.